우리나라 유일고장 최재성 전 수석님이 꼽은 격전지로 바로 가보죠. 저는 분당갑. 분당갑. 광철대전. 광철대전. 이광재와 안철수. 아, 네네네. 한 분은 그냥 광산에 묻혀 있는 철이고. 한 분은 광산이고. 이거 수석님이 지금 지으신 거죠? 네, 방금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조명으로.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역시 재건축은 이광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많이 해봐서 제가 확실히 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진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낙선시키고 탈환해야 될 지역이죠. 이광재 전 사무총장님이랑 닮으셔서 여기를 꼽았나 했는데 이거 아재 개그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대권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가 그에 맞는 역량과 또 장래성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우는 카드처럼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광재 지사는 누구도 그쪽에 출마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본인이 자청을 했어요. 그 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당의 요청으로 강원도지사에 나갔어요. 패배가 뭐 거의 확실하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장렬히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분당갑에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예요. 그러니까 격전지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안철수에게 기사 회생에 정말 기가 막힌 찬스를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분당갑에서 이겨도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당갑이라는 데가 그야말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맞거든요. 이광재라는 나름 거물이 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 봐라 내가 여기에서 저쪽에서 전략 공천한 이 거물을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막 추수석께서 뭐 안철수 의원이 점점 약간 쇠락해가는 뭐 이런 거 아니냐 판세가 일거에 단순히 만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기사 회생의 수를 잡았고 저는 뭐 반드시 필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뭐 화재의 격전지. 근데 대중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분당갑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꽃밭 중에 꽃밭이에요. 그럼요. 네. 14대부터 21대 총선 7번 중에 6번을 네. 보수 정당이 가져갔던 기본적으로 곳이죠. 답이 정해져 있다. 답정로죠. 기본적으로 이광재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제가 함부로 예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분이 원래 종로를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종로를 안 주니까 뭐 탈당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고육지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본인 스스로가 여기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제가 아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조금 공개를 하자면 이광재 지사가 종로를 생각해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종로가 뭐 민주당의 강세 지역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변호사가 이미 지역위원장으로 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꽤 고민을 하다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이광재 지사가 곽상원 변호사하고 공천 경쟁을 한다. 그리고 저한테 상의를 해오길래
제가 분당갑을 얘기했어요. 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49.8%,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40.2%.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만 보면은 아직은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 보세요.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 대표 이 추격세가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한 달 전 조사에서 9%였거든요.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겼었어요. 지금 이제 이번 갤럽 조사가 4%로 나왔잖아요. 이광재가 분당갑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주 조사에서요. 9%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광재 출마 사실을 잘 모르면서도 유권자가 이렇게 응답을 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문제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서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콘크리트처럼 맨홀 뚜껑처럼 평가가 닫혀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출마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광재 지사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라면 오차범주 거의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볼 만한 지역이고 그래서 격전지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이 선거를 이겨서 기사회생하게 되면 감사 인사하고 답례품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우리 최수석한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지수 확실히 잘 가르쳐 주셨네. 이런 거죠. 안철수 대표는 이광재를 꺾고 이겨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적자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고.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만약에 이기면은 대권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약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권투 시합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챔피언 같은 경우는 사실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도전자에게 전략적으로 그냥 불리합니다. 도전자는 그 경기 장면을 수십 개를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약점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광재 전 지사는 저희들 중에 알려져 있기는 굉장히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랑 이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냥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는 안철수 후보의 모든 약점들을 대개 다 어느 지점을 공격하고 나갈 것인가를 이제 전략을 다 구상했을 것이고 이 방송 녹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최재성 수석과 둘이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약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더만 가르쳐 주시고. 네. 사실이 이광재 지사인 것 같죠? 네. 김병관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굉장히 접전으로 붙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분당 갑하면 지금 양강은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긴 맞습니다만 지금 제3지대 후보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도 지금 여기 출마를 한 상황이에요. 제3지대 후보의 무기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그 자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당 갑 지역의 경우에는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이 진영 정치가 실제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정치를 바꾸는 분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10여 년간 살아온 이곳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당이 국민의힘 표를 더 잠식하느냐,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하느냐. 예. 사실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또 유호정 의원이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표심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뭐 어느 쪽으로 또 어느 당의 데미지가 될지는 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섣불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경기도 전체 판세를 마지막으로 좀 진단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경기 도지사 선거 때를 보면 정말 김은혜 후보와 뭐 정말 초초초 박빙의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여러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압승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대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김동연 것이고 김동연 후보하고 김원희 후보하고 이 접점이 됐던 거는 대선 끝나고 바로 치러진 컨벤션 효과 때문에 약간 착시 효과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 거꾸로 경기도에도 분명히 국민의힘이 도전자입니다. 맹렬하게 도전자 정신 인파이팅 하면서 뭐 후보들이 각자 싸워나간다면 뭐 경기도 전체에서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뭐 경기도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는 건 다 아는데 60석이 있어요. 그렇죠. 60석인데 네. 그런데 지난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1석, 네. 미래통합당이 7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참패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뭐 가장 1번 과제가 결국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선전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번에 보면은 수원에 공천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신진 인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그 점령하고 있던, 장악하고 있던 그런 데 대한 피로감, 반사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또 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활력을 넣고 무슨 편입이다, 남북도 분도다 이런 이슈 파이팅에도 뭐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저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석님 마지막으로 그 이제 냉정하게 보면요 앞으로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당이 잘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거보다. 상대당이 얼마나 못하는지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고 이런 선거가 돼버렸어요. 서울은 저는 민주당이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갑을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적색신호가 켜진 거거든요. 구도가 그래요, 후보 구도가.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서 국힘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몇 건을 하는 거예요.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 주서다가 출마시키고. 지난번에 진영 장관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거는요 조금 다르죠. 예. 진영 장관은. 그리고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야구팀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당 총 나와가지고. 무튼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요. 아무튼 그래서 영등포 갑으로 민주당이 후보 구도상 이거 적색 신호가 좀 켜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 지역구도 신경민 의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표 까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영표 의원이 탈당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민주당의 황금 지역구로 구분되어지는 데인데요. 보통 총선 치르면 4년 전 기준으로는 2만 표 이상이 돼요.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혹시 그 지역에 나온다. 그러면 이 표를 잠식한 게 예를 들어서 15,000표 이상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격전지 내지는 근소 열세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은 그런 것들을 한 지역씩 좀 이렇게 뜯어보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4년 전처럼 그렇게 압승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